만석이었어, 만석. 근데 밤까지 하니까 밤에 다시 와야지.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저는 백화점으로 바로 갑니다. 왜냐면 백화점에는 그게 있어요. 특산품 가게들 레스토랑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나요? 스파게티. 특산품 가게는 안 보이는데요? 그럼 저쪽 건너편 백화점. 카나자와에도 지하 거리는 존재하는군요. 코림보 이쪽 레스토랑으로 가겠습니다. 다이와 쪽 레스토랑 있나요? 뭐가 없네요. 생각보다. 너무 지쳤어. 어쩔 수 없어. 먹어야 돼. 카나자와가 뭐 유명한가 했더니 개네요, 개. 11월 6일인가 그때부터 개 어업하는 게 해금이 된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개를 잡고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개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또 카레도 유명하고. 그래서 카레집 요 근처에 지금 밥 먹었는데 카레집이 있어서 8시까지 영업한다는데 거기도 가보려고 합니다. 토마토 예쁜 거 보소. 식품관을 가면은 왜 그 지역의 명물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쭉 돌았는데 뭔가 애매합니다. 일단 금방 유명한 건 확실하고 나머지는 글쎄요. 이 상계 카나가와예요 하니까 양계 도쿄 거를 도쿄 거를 샀어요. 약간 특산품이 애매합니다. 히로시마 가면 오코노미야키가 유명하고 뭐 오사카도 타코야키 뭐 이렇잖아요. 카나자와는 조금 애매한데 개 말고 걔는 지금 시즌이 아니고 11월부터라니까 약간 조사해봤는데 뭐 라면도 유명하다. 카레도 유명하다. 바다도 있고 산도 있어서 뭐든지 다 유명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뭐 특산품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지? 은근히 매력적입니다. 도착. 아, 잘 먹었습니다. 그 고급 카레 그런 거네. 블랙 카레가 저런 거였군요. B급 그룹의 느낌이 납니다.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낫또랑 조합이 좋습니다. 본치 않게 두 끼를 연속으로 먹었기 때문에 소화도 시킬 겸 몇 가지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한 2km 정도 되는데 30분 걸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는 길에 오미초 시장도 있으니까 여기 분위기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오미초 시장 도착. 여기 또 꽤나 넓은 곳이네요. 이렇게 아케이드 상점가? 드디어 카나자와의 명물 카니 개. 11월부터 어업을 한다니까 지금 팔리는 거는 카나자와 개가 아니라는 거겠죠? 카나자와 카레 진짜 명물이 참 뜬금없는 게 많죠? 이건 해산물인데? 이거는 갑자기 카레야. 그래서 오뎅도 유명하다고 했는데 시장이네 진짜. 한국시장 같아. 한국시장 안에 촬영 금지된 가게도 많네요. 규모가 넓고 근데 다 닫았습니다. 아침 시장이라서. 지하도 있나 보네요. 지하도 있고 2층도 있고 이렇게 아무도 없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다 라는 걸 미리 저 혼자 보려고. 주로 스시는 명물 인정. 근데 여기는 푸딩. 금박이 없네요. 드럭스토어만 열려있을 뿐이다. 여긴 뭐야? 여기도 깨끗하게 해놨네요. 어? 여기 거긴가? 옛거리? 일단 들어와 봤습니다. 왜냐면 여기 저쪽으로 가는데 여기서 쭉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히가시자시의 옛날 거리는 아니고 조금 예쁜데? 이것도 독특한데요? 낮에 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밤거리도 나쁘지 않다. 상점은 아무것도 열려있지 않다. 레스토랑 같은 건 하는데 이것도 전통 거리네요. 이 전통 거리에 나밖에 없다니. 와, 신사가 있네. 개 크게. 이 신사 옆에 유치원이 있네요. 독특하다. 영업 종료.
으스스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산책하는 겸으로 걷겠습니다. 끝! 끝! 저는 못 봤지만 역 근처 쪽이 있으니까 한라자와 역에서 여기 호텔 주변인 분들은 여기 구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점 가운데 약간 좀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은 상점 같습니다. 이제 카나자와 아름다운 건축물을 알리는 곳에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상점가에서 이렇게 쭉쭉 이렇게 가면 여기도 좀 괜찮은데요? 여기도 상점가. 여기 아까보다 조금 더 거리가 좁은, 그리고 아까보다 아까 조금 뭐 디저트 같은 거였으면 여기는 뭐 바, 우동 뭐 그런 게 있네요. 카나자와 참 재밌는 곳인데 여기가 아까보다는 가게 많이 하긴 하네요. 음식점들이 많아서. 이게 무슨 가게냐? 소바네? 인기 있나? 타베로그 3.5점에 인기 가게입니다. 라멘집. 츄카소바가 라멘이라는 뜻이라서. 분위기 좋네요. 여기 술집도 많고. 여기 호텔 근처면 한 잔 하러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에 다 왔습니다. 여기 역 앞에 왜 냇물이 있냐? 술 취하고 여기서 가다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데 조심해야 돼. 와우, 압도적인데? 웰컴. 웰컴. 8시 25분. 대표하는 분. 굉장히 웅장합니다. 역 자체가 JR역 메인역이기도 하고 옆에 쇼핑몰하고 버스 정류장 있고 택시 정류장 있고. 오오, 이거 뭐야? 우와, 아까 연못이 내과 이거였나요? 온천 아니겠지 이것도? 한번 물맛을 보겠습니다. 아, 차갑습니다. 차가운 거에 미지근합니다. 냄새는 안 납니다. 깨끗한 물. 그럼 카나자와 역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하도 뭐가 있나? 물이 정체가 뭘까? 물이 이렇게 쭉 흘러가서 아까 전에 거기까지 있고, JR역에서 가서 오미야게를 가면은 여기가 진짜 특산품이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미야게, 오미야게 고로. 오미야게 있을 수밖에 없어. 일단 카레 있습니다. 카레. 일단 진한 카레죠. 카나자와의 진한 카레인가 봐요. 카나자역 술 발포주일 것 같은데. 아니네, 맥주 맞네. 미소, 에비센 포테치. 새우가 유명한가? 금박, 금박밤 16,000원. 아, 근데 저는 금을 먹기가 좀 그래요. 인체에서 다 걸러내린다고 해도. 금 유명하고. 만주. 일본 뭐 만주는 어딜 가나 다 명물이라고 하니까. 호두과자인가요? 호두처럼 생겼네요. 구름이 호두가, 호두 맞네. 호두 유명한가 보다. 호두 편도 호두. 호두가 유명하군요. 라면도 유명하더라고 하더라고요. 토야마의 블랙 시로에비 라면. 이게 어디야? 토야마잖아 이것도. 오차츠케 개맛. 어디야 여기? 맛있겠다. 시마 스위토 포테토. 여기는 고구마가 유명한 곳인가 봐요. 어, 이거 맛있겠다. 카나자와 거리에 쿠키. 어, 뭐야? 무비로망? 초코샌드? 이 과일이 뭐지? 아, 저 이거 좋아합니다. 이거 사놔야겠다. 저는 바삭바삭한 게 좋더라고요. 나 파우무가 카나자에서 유명하게 한가 보네요. 이건 뭐야? 호지차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나 보네요. 호지차가 유명한가 봅니다.
가르비 게맛도 있네. 오케이. 고구마 유명한가 봐요 여기. 문어랑 새우가 들어갔네. 역시 맛있겠다. 야 이거 대박이네. 개 우마이봉이네. 카레샌베까지 있어. 후쿠이의 카츠동, 카나자와의 카레, 후쿠야마의 어디야? 에비. 금 마스크. 5만원? 금팩. 벤또는 다 팔렸네요. 신칸센 타고 가시는 분들은 요거 먹고 가는 거야. 도미 칸이네. 게 연어도 있고. 나 같으면 이거 산다. 여러 개 있는 거. 카나자와 샀습니다. 오미야게 3개? 과자 하나? 이 연못을 만들어 놓은 게 참 신기하네요. 여기에 흘러서 이렇게 물과 조화로운. 호텔에서 뭐 있나 찾아보다가 카나자와의 이 마을 관광지는 아닌데 약간 한라카 그 이자카야 같은 거 있는 곳이 번화가가 있다고 하네요. 한번 이자카야 있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죠 이건? 카타마치라는 곳이네요. 이 양옆으로 약간 좀 시끌벅적하긴 합니다. 여기가 메인이네. 쇼핑몰이 아주 크게 있네. 이쪽 거리도 뭐가 있고 상점? 좀 쇼핑몰 같은 느낌? 이게 확실히 번화가긴 하네요. 가만히 서 있으면은 삐끼 형님들이 와가지고 이자카야 어디 갈 거냐고 물어보네. 되게 올드한 술집도 있네요. 오, 본격적으로 번화가 느낌이 납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카타마치 다리 끝까지 왔습니다. 마을 전체적으로 둘러보니까 카바쿠라가 많고. 여기 다리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둡군. 쭉 이렇게 있습니다. 돌아가야지. 오랜만에 보는 토마토 라면. 10년째 토마토가 맛있는 야채 토마토 라면. 핫지막 라면. 아, 그 카나자와의 8번 라면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또 명물이래요. 왜냐면 야채 라면이 인기라고 하네요. 여기 분위기 좋다. 분위기 좋네. 대충 돌아봤습니다. 만석이라서 못 들어갔던 오코노미야키 호텔 근처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뭐 마시려면은 뭐 혼자 같은 바 있긴 있는데 그 메인은 이렇게 큰 요리점이에요. 접대하는 곳. 그래서 혼자 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자카야도 많긴 많은데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목표가 오코노미야키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메조마리지알라 MM6 매장이 있네요. 역시 소도시는 아니라는 거.
안녕하세요. 카나자와 1차 아침입니다. 원래는 빠르게 돌아가려고 했는데 21세기 미술관 빠르게 찍먹으로 다녀보겠습니다. 사람 엄청 많습니다. 진짜 모르고 패스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전시 시간 제한도 있고 그런 거. 요거나 들어갔다가 와야겠습니다. 나오시면 제가 비슷한 드럼이네요. 아, 아쉽네. 카나다가 미술관 왔을 때는 여러분 오픈런 하십시오. 사람 엄청 많습니다. 티켓 미리 끊어놓고 여기 또 찍먹 수준도 안 됩니다. 그냥 구경만, 냄새만 맡은 정도. 아쉽지만 패스합니다. 의자 끼었네. 도넛 측면. 사람 엄청 많습니다. 9시부터 풀장 들어가는 시작 예약 이것도 있더라고. 나보야 너무 많습니다. 오늘 원래는 나고야까지 가는 길에 시라카고를 찍먹하려고 했는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모모타로 신사를 못 갔기 때문에 오늘 가려고 합니다. 네, 유료 주차장인데 4번에다가 돼가지고 4번 넣고 가겠습니다.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이 붐빈다고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붐빌 줄 몰랐습니다.